매일 쓰는 행주. 이곳저곳 닦을 때가 많죠? 다 닦고 나면 이렇게 더러워진 행주. 빨지 말고 버리는 게 낫겠죠? 아니죠. 이 행주를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열에 강한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. 위생백을 준비해 주세요. 그런 다음 위생백을 영상과 같이 세제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. 이 부분에 세제를 넣을 거예요. 주방 세제를 두세 번 펌핑해 주세요. 식초를 두세 번 짜주세요.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으로 세 번 정도 넣어주세요.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 부어주세요. 그리고 세척할 행주를 넣어주세요. 약재들이 잘 섞이게끔 조물조물 만져주세요. 이때 위생백을 밀봉하지 말아주세요. 행주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정도 돌려주세요. 너무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위생백이 녹거나 행주가 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 점 주의해 주세요.